북한군에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한 배경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역할이 있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북 가능성을 알리라는 지침이 담긴 당시 국가안보실의 공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경의 판단 번복 배경에 현 정부 국가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TF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이틀 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보낸 공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답변 형식의 12가지 지침이 담겼는데 첫 번째로 극단적 선택보다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월북몰이 핵심 책임자는 3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TF는 전문가들과 당시 서해 상황을 재현해 본 결과 이 씨가 발견된 NLL 북측 3km 지점은 우리 함정이 출동하면 육안으로 확인도 가능한 거리였다며 고속정에서 5km 거리에도 닿을 수 있는 확성기로 경고했다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치라이트, 그다음에 저거 촬영, 이제 그런 게 하고 있으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그런 화형을 시킬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반면 민주당 TF는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 안보실 관계자들이 군이 확보했던 특수정보 SI를 열람했다며 월북 판단 번복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SI를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민주당 TF는 국방부 방문 계획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